자, 궁금하들 계절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나 느껴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습해서 못 살았는데 이제는 벌써 건조해. 에어컨을 쓰면 죽을 것 같았는데 말이야, 맞지? 건조한 계절엔 또 가습기가 필수잖아. 우리 집처럼 애들 있는 집은 특히 더 그래. 방마다 다 있어. 애들은 면역력이 어른 같지 않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적정한 습도도 맞춰줘야 하고, 그래서 가습기를 잘 써줘야 돼. 그 워낙 가습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뭘 써야 우리 애들한테 좋을까 고민했는데 딱 좋은 게 있대. 에? 잠깐만, 이게 가습기야? 리얼? 이게? 이거 뭐 본체 하나에 뚜껑 하나면 끝이야? 이거 그냥 뭐 그냥 커피포트 뭐 아니 뭐 냄비 아니야? 그 라면 끓일 때 그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너무 심플한데 이거 진짜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하들 이거 가습기 맞대. 얘 이름이 M% 퓨어 프로 S 가습기야. 말도 안 돼. 아, 이게 너무 독특하네. 아니, 이렇게 생긴 가습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M% 대표님이 이거 만들 때 딱 하나만 생각했대. 세상에서 가장 세척이 편한 가습기를 만들자. 그냥 죽어라 가습기 위생만 생각한 거지. 무려 2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작해서 출시한 거래. 긴 세월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이를 갈고 만들었겠어. 겉모습은 심플하지만 기능은 딥하더라고. 얼마나 딥한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선 첫 번째, M%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게 세척이야. 가습기의 생명은 뭐? 위생이야. 세척이 편해야 되거든. 물도 매일 갈아줘야 되잖아. 얼마나 세척이 편한지 한번 보자고. 자, 여기 보이지? 우선 씻기 전에 여기 실리콘 마개를 이렇게 닫아줘야 돼. 손풍구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거야. 이것만 닫으면 뭐? 세척 준비 끝! 복잡한 조립이나 해체 없이 그냥 닦을 수 있어. 그리고 물을 어느 정도 담고, 자, 이 상태로 컵 씻듯이 쓱쓱 닦아주면 돼. 각진 구석도 없고 틈새도 없고 심플하니까 한 5초면 끝나. 씻는 게 너무 편하지 않아? 자, 그리고 세심한 걸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 여기 보면 손잡이도 마그네틱이라 가지고 바로 열어서 청소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물 세척이 아니고 그냥 먼지 청소해주면 돼. 간단해. 그리고 가습기는 작동할 때도 애가 클린한가 괜시리 걱정되잖아. 근데 이걸 아주 작중하고 만들었더라고. M% 대표님, 아주 그냥 혼을 갈아 넣었어 그냥. 여기 보이는 전부 싹 다 항균 소재로 만들었대. 완전 풀 착장한 거야. 풀 항균. 지금 겉에 보이는 이 화이트 외관 있지? 이건 항균 ABS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고, 바닥 미끄럼 방지 이 방지 패드도 항균 실리콘이야. 그리고 여기 아래 보이지? 이건 고급 항균 스테인리스야. 몰랐는데 스테인리스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 304 스테인이라고 하면 뭐 품질이 좋은 거라고 하거든? 근데 이건 그거보다 더 좋은 고급의 고급을 더한 프리미엄인 거지. 어떤 차이냐고? 궁금하들 구리 알지? 경기도 구리 말고 금속화 원소 구리 말이야. 그게 이 스텐 안에 딱 들어있거든? 근데 그 구리가 세균 전파를 막아준다고 하더라. 자연적인 항균 효과가 있는 거지. 미생물이나 세균 증식을 막아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철저한 세균 방어, 철벽을 쳐버리는 거야. 소재 자체가 열일을 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거 보여? 이 실리콘 마개. 이것마저도 항균 처리 끝! 심지어 국제적인 시험 인증기관에서 항균 테스트 99.9%. 그럼 거의 100% 아니야? 검사 인증까지 받았대. 와, 이 정도면 진짜 안심하고 쓰자 우리. 이 가습기 전체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정말. 지금까지 내가 본 가습기 중에 이렇게 항균으로 풀 세팅한 건 이게 세계 유일, 난 이게 최초인 것 같아.
최고야 최고. 근데 스테인리스 소재 사면 연마저 제거해야 해서 귀찮잖아. 이건 그런 걱정 패스야. 전기분해 연마 방식이라 가지고 잔여 연마제 발암물질 걱정 같은 거 이거 안 해도 된대. 아우 편해. 그냥 작동 전에 가볍게 헹궈서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 편하지 않아? 편해도 너무 편해. 아니 너무 편해.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게 딱 들어보잖아? 가벼워. 그리고 그립감이 좋아. 인체공학적으로 가볍게 만들었대. 그리고 이게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거실이든 침실이든 아이방이든 어디든 쉽게 쉽게 옮길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심플하니까 오브제처럼 어디든 또 잘 어울리고. 이거 봐, 그냥 여기 딱 둬도 예쁘지 않아? 부피도 딱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 1.1L 용량이라가지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괜찮네. 사용 방법이 너무 간단해. 여기 버튼 안으로 다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볼게. 저기 버튼 켜졌어. 이게 1단계야. 한 번 더 누르면 2단계. 자, 한 번 더 누르면 3단계야.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 거야. 간단하지? 야, 한 3초 만에 바로 분사 스타트야. 이 가습기 분사도 잘 되는 것 같아. 맞지? 너무 풍성하지 않아? 사실 스튜디오가 좀 건조했거든? 근데 이렇게 가습기를 켜놓으니까 오, 좀 살 것 같아. 숨쉬기가 편해지는 것 같아. 이 가습 효과가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 촉촉하거든. 잠깐만. 자, 그런데 이게 모드가 한 가지가 아니야. 지금 한 번 눌러서 수면 모드거든? 근데 이거 두 번 누르면 표준 모드, 세 번 누르면 터보 모드, 그리고 한 번 더 꾹 눌러주면 오프. 이게 꺼지는데 이게 작동할 때 소리도 크지 않아서 잘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가습기를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짜잔! 바로 퓨어 프로에스의 짝꿍! 전용 정수 키트야! 이 정수 키트는 가습기에 가장 최적화된 물을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에 물을 넣으면 정수 필터를 통과하면서 물 속에 있던 미네랄이 걸러지고 가습기에 맞는 순수한 물이 되는 원리라고 하더라고. 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내가 직접 보여줄게. 자, 일단 뚜껑을 열고 키트에 필터를 넣을게. 이렇게 넣고 딱 소리 갈 때까지 눌러. 난 거야. 그리고 수조에 키트를 넣고, 자, 여기 보면 맥스선이 있거든? 여기까지 붓고 예스. 그리고 10분 기다리면 정수 끝! 이런 초음파 가습기를 쓰다 보면 공기청정기가 물속 미네랄을 미세먼지로 인식해서 가끔 시끄럽게 작동할 때가 있거든? 근데 이건 미네랄을 싹 흡수해서 순수한 물만 발사, 싹 분무해주니까 같이 써도 시끄러울 일이 없어. 봐봐, 조용하지? 이렇게 같이 써도 시끄러울 일이 없어. 쾌적하게 습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아, 좋다. 아우, 좋구만. 이게 촉촉하게, 퓨어하게, 그지? 궁금하들, 그리고 그거 알아? 얘가 전기세 걱정도 안 해도 되는 거 몰랐지? 나도 지금 깜짝 놀랐다. 지금 알았어. 24시간 내내 틀어놔도 한 달 전기세가 1,000원 초반대야. 아우, 얘 효자네. 아, 너무 기특해. 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얘가 처음에 살 때 더스트백이 같이 와. 소재도 보들보들한 게 고급져. 명품백, 더스트백 같지 않아? 보관할 때도 딱 넣으면 끝이야. 심플하잖아. 편하지? 근무너들, 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가습기 M% 퓨어 프로 S. 난 얘가 마음에 들어. 너넨 어땠어? 괜찮았어? 그렇다면 좋아요로 대답해줘. 나 기다린다. 쭉, 알겠지? 나 좀 쉴게. 아우, 좋죠.